자, 정발고 8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8번은 수능 지문으로 산뜻하게 출발하는데 다행히 이게 주작 문제였기 때문에 정답률이 그렇게 낮지 않았던, 그러니까 풀기 무난했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내용은 쉽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면서 고등학생으로서 조금 큰 교훈을 줄수 있는 지문이라서 의의도 한번 여러분들 맞춰서 한번 도출 좀 해볼게요. 자, one of the most common mistakes니까 이거 부정서술이죠. 자,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조직에 의해서, 그러니까 조직이라 하면 뭐 국가도 될수 있고 아니면 뭐 기업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조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끔찍한 흔한 실수가 when they first consider experimenting with social media.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소재가 결국 SNS 얘기한 거였어요. 그래서 SNS는 콩글리시고 영미권에서는 보통 소셜 미디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셜 미디어로 처음에 실험해 볼까 고민할 때 흔히 조직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별 뭐냐면 이들은 too 지나치게죠. 그러니까 부정서술이 그대로 흘러내려온 거고 they focus too much on social media tools. 자, SNS 도구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바람에 그래서 not enough on their business objectives. 그리고 심지어 그러니까 SNS 도구나 플랫폼에만 몰두한 채 그들이 해야 하는 사업 목표는 간과한 채 그냥 도구만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organizations는 결국 조직이 기업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홍보 마케팅 수단으로 SNS를 쓰는 건 좋은데 거기에 도구적인 측면만 너무 몰빵하니까 정작 자기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잃어버린 채로 SNS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기업이 SNS라 쓸게요. 그냥 여기는 SNS를 통해 SNS로 실험을 하려 할 때. 실험을 하려 할때 사업 목표는 경시한 채 맹목적으로 SNS의 도구적 측면만 집중한. 이라고 문제를 지적하고 있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기업이 SNS로 실험을 하려 할때 사업 목표는 경시한 채 맹목적으로 SNS의 도구적 측면만 집중함.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2번부터 쭉 전개를 해가면서 이 주장을 강화하겠죠. 그래서 the reality of success in the social web for businesses. 사업을 위해서 이 소셜 웹, 즉 SNS에서의 이런 성공의 현실은 that 뭐냐면 creating a social media program begins not with insight into the latest social media tools and channels. 자, 그래서 이런 성공의 현실은 결국 이런 SNS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자체가 뭐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나대의 법비죠. 그 뒤에가 결국 핵심이 될 건데 결국 최신의 SNS 도구나 채널을 사용하는 통찰력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thorough는 철저한이죠. Through가 아니라 이거 조심하세요. 그래서 thorough understanding of the organization's own goals and objectives. 그러니까 일단 시작을 뭘로 해야 된다라는 거야. 자, SNS가 요즘 핫하다며. 요즘 그래서 10대들이 인스타그램을 다 안다고 하니까 학원을 창업했으니 이제 홍보를 할때 인스타그램을 홍보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다 치자고요. 우리가 학원을 창업한다 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 다 10대는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니까 인스타그램으로 홍보하자라는 결과에 도달하는데 그게 아니라 홍보를 통해서 그리고 SNS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내 목표가 뭔지를 먼저 식별하라라는 게 지금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a social media program is not merely the fulfillment of a vague need to manage a presence on popular social networks. 자, 문장이 조금 빡세네. 하나씩 한번 볼게.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니네가 해석 연습해야 되는 거야. 이런 3번 같은 문장. 알겠지? 그래서 SNS 프로그램은 not merely 그저 fulfillment 달성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추상적이고 막연한 니드를, 그러니까 추상에서 딱 봐도 부정인 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추상적이다라고 하는 건 어떤 구체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학원을 차렸으니까 광고를 통해서 뭐 조회수를 20만으로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방문 고객 내지는 저기 신규 고객 수 아니면은 문의 전화 수 이런 걸로 구체화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애들한테 홍보를 해서 알리면 되지. 이렇게 그냥 막연한 추상적인 진술에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need to manage a presence on popular social networks. 그래서 유명한 SNS의 존재를 manage, 관리할 필요라는 이런 추상적인 니즈를
충족시키는 걸로 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왜냐하면 everyone else is doing it. 그러니까 남들 다 하니까 부화내동하지 말라는 거죠. 남들이 다 SNS로 홍보하니까 너도 해야 돼 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being in social media serves no purpose in and of itself. 그래서 SNS 자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 뭔가 그 자체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없으니 목적은 네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5번 문장 마무리를 해서 써볼게요. In order to serve any purpose at all, 그래서 어떤 기능을 하게 하고자 한다면 social media presence must either solve a problem,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든가 아니면 its custom or result in an improvement of some sort, 어떤 향상이나 질적인 개선이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결과, 즉 목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른 경쟁업체들이 SNS를 활용한다고 무작정 따라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업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 자, 이게 결국 핵심이죠. 끝입니다. 그래서 in all things, 그래서 모든 것에는 purpose drives success, 목적이 결국 성공을 이끈다. 그 말은 SNS에서도 틀린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면 이게 핵심이죠. 요거 빈칸 추론 포인트죠. 요거 빈칸 문제 나올 수 있겠지. 이 모든 것에는 결국 SNS 활용도 마찬가지로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쓰는 게 무색할 정도로 내용은 상당히 직관적입니다. 이게 왜냐면 주장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다소 수능은 엽기적으로 출제를 하시는데, 자, 목적이랑 심경이랑 주장 거기다가 다행히 또 도표는 안 넣으셨어요. 다행히. 근데 내용도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아까 지호 있을 때도 얘기했는데 시험 문제는 결코 지문으로 난이도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쉬운 지문도 얼마든지 어렵게 만들 수 있고요. 쉬운 지문도 얼마든지 어렵게 생각할 수 있으면 어렵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지문의 난이도와 유형 보고 간과하시면 안 돼요. 이게 쉬울 거다라고 함부로 예단하셔도 안 되고요. 다 되신 분은 47쪽부터 이제 문장 단위로 뜯어서 보겠습니다. 됐어요? 넘어갈게요. 자. 근데 이거 의의가 결국 너네한테는 연결하면 뭐냐면 다른 친구들 다 뭐 무슨 공부하고 있다고 해서 그거 따라가시면 안 돼요. 이제 내년 고3 되는데 한 3월쯤에 이제 니네가 학교 가면 진풍경이 펼쳐질 거야. 이제 정시파이터가 한 80% 차지할 거고요. 그 80%가 꺼내는 책들이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EBS 수능특강 펴고 있고요. 누구는 작년 거 뭐 파이널이라든가 이런 거 풀고 있고, 누구는 이간모의고 같은 거 풀고 있고, 막 누구는 저기 대치동 저기 유명 학원 강사의 교재를 보고 있고, 아니면 누구는 인터넷 강사의 교재를 보고 있을 텐데, 자,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교재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이 강의를 통해서 뭐를 이루고 싶은지를 먼저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뭐 해야 돼? 수능 같은 경우도 특히 국영수 다잘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영수에서 내가 달성해야 되는 거, 그리고 내가 필요한 걸 먼저 설계하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이 지문의 내용은 똑같죠. 여러분들도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문제 많이 풀고 무조건적으로 뭐 지문 많이 보고 하면 성적 오른다? 아니요. 너네가 뭐가 모자란지 알고 거기에 맞추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지금 인터넷 강의에서는 아직 여전히 결여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학원을 다니면서 꼭 채우셔야 됩니다. 나한테 맞춤식으로 필요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꼭 식별하실 수 있어야 되고, 안 되면 꼭 전문가와 상의해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일단 오늘 아까 제 엔수생 수업을 했거든요. 엔수생 수업하면서 이 친구가 효과가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해주고 싶은 게 내년에 가면 시기별로 해야 될 공부가 좀 다를 거예요. 수학으로 한번 국한시켜 볼까요? 수학이 내년 한 6월 평가원 전까지는 뭘 해야 될까요? 6월 첫째 주까지.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요? 수학뿐만 아니라 국영수를 기준으로 얘기하죠. 탐구는 빼고. 공부 어떻게 할 생각이었어? 내년 6월까지. 기출 완전히 다. 네. 네. 끝? 아니면 더 있어? 네, 알겠습니다. 지연이는 어떻게 할 거예요? 네, 6월 전까지예요. 6월 평가원 전날까지요. 오늘부터. 정신을 안 다치면. 뉴런을 해요. 수원스튜디오죠. 하고 있다. 오케이. 자, 지금 비교하려는 거 아니야? 지효야, 네가 지금 얘기한 건 지금 차이가 있지 않아? 차이점이 혹시 식별돼요? 네, 지금 방금 지현이 얘기한 거. 조금 더 구체적이죠. 액션 플랜이. 자, 메이가 하면 못해요, 저거. 너는 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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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말을 제일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아직은 가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할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일단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일단은 문제를 푼다라는 거는요, 내년 10월에 하셔도 돼요.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언니죠, 쉽게 얘기하면 연수생 언니는 내가 계속 얘가 나한테 한 3월 말인가에 왔어. 그래서 3월 말인가에 왔을 때 그래서 삼수잖아. 그리고 영어는 무조건 2등급 이상이 나와야 되고, 얘 지금 연대도 바라보기 때문에 어쩌면 1등급이 나와야 될 수도 있거든. 근데 내가 그때 오히려 무슨 진도를 나갔냐면, 내가 무슨 진도 나갔을 것 같아? 리딩 부스터 나갔어요. 리딩 부스터. 니네 지금 고1, 고2 때 했던 거. 그러니까 그걸 왜 다시 나갔냐면, 일단 기본기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너네가 오브젝티브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 이 질문에서. 그러니까 너네가 이루어야 되는 게 6월 전까지는 무조건 뭐냐면, 기본기랑 실력을 갖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문학을 풀고 문제를 풀고 기출을 분석한다? 그게 아니라요. 그냥 지문을 읽는 연습만 하셔도 돼요. 지문만 읽고요. 지문을 도식화하고 구조화하고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그거 다 인터넷 강사들이 해주시잖아. 그리고 그거랑 동시에 물론 영어도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는 그냥 작품을 머리에다 다 때려 박으시면 돼요. 보니까 나 우리 밑에 서점 있잖아. 내가 어제 서점 한번 들렸거든. 그래서 국어 특히 문학 한번 싹 훑을 수 있는 책이 없나 했는데 이미 개만한 한 10개 있어. 해보면. 먼지 수북하게 쌓여 있더라. 딱 피면 고전시가 고전소설 이만한 걸로 한 번에 통짜로 다 끝낼 수 있는데 이거 보고 외우시면 돼요. 근데 외우다 보면 니네가 이제 어떻게 되냐? 한 절반쯤 가면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느낌이 딱 오거든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기본기를 완전히 확립하셔야 돼요. 내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의 모든 문제 요소가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게 수학으로는 가장 기념비적으로 킬러 제외한 모든 문제 다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원점수가 한 미적 정도로 보면 80점이 무조건 나오는, 80에서 82점이 나오는 안정적인 점수 확보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려면 그게 문제 풀어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문제 풀어서가 아니라 모르는 게 있으면 인터넷 강의 들으시면 돼요. 미적분 두께 엄청 두껍죠. 그러니까 빨리 듣고 무한등비곱수 풀어보려는데 무한등비곱수 공식을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그거 해결하는 거야. 근데 이거 해결하는 애들이 보통 4, 5등급이겠지. 얘네는 빨리 강의를 들어야지. 근데 내가 무한등비곱수 구하는 것도 알아. 그리고 나는 얼추 수원수트 미적분이랑 수학 상하를 다 알아. 근데 왜? 예를 들면 복소수 i제곱은 마이너스 1인 거 알잖아요. 허수. 복소수래 허수. i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이걸 아는데 왜 수학상을 또 돌리면서 강의를 쳐 듣고 있냐고.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나는 불완전하니까 나는 강의를 들어야 해라고 생각해. 근데 왜 3등급이 나오는데 강의를 듣고 있냐고요. 그런 애는 문제를 푸셔야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해결법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수단도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옆에 친구가 수능영어 EBS를 풀고 있다? 근데 내가 풀지 말라고 하거든? 근데 분명히 누군가는 사. 왜냐면 불안하니까. 얘는 하고 있는데 나는 안 하고 있으면 뭔가 뒤처질 것 같으니까. 근데 그럼 내가 물어보거든. 야, 걔 그럼 영어 몇 등급인데? 하면 3등급이래. 너는 고작 지금 하는 게 3등급에 공부한 걸 따라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걔가 3등급인데 만약에 수능 끝나고 1등급 나오면 내가 책임질게.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해줄게. 사과할게. 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사과한 적이 없어요. EBS 수능 때까지 내가 풀지 말라는 게 시기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방금 얘기한 대로 지금 기출문제에 대한 유형 분석이 안 됐다면서요. 기출문제를 먼저 푸셔야겠죠. 기출문제도 당연히 뭐 먼저 하는 거야? 평가원 6월, 9월 수능만 하시면 돼요. 저 트렁크에 교육청 껴있어요? 아니요. 평가원만 껴놨잖아요. 17년부터 22년. 그것만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할 때 EBS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재수생 고3은 제가 이제 EBS를 배포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풀어야죠. 풀어야 할 때니까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왜이 짓을 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9월 전까지는 무조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거 하시는 거예요. 6월 평가원을 봤는데 수원이 개똥 쌌네. 막 삼각함수 심각하네. 심각함수네. 이러면 이제 걔는 수원을 조금 보완을 하겠지. 이런 구조적인 보완을 해가면서 이제 실질적인 실력이 완성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실력이 100%여야 합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이러면 국영수가 하면 이제 탐구가 어떻게 되냐면 4등급 나올 거야. 고3 애들은. 이러면 재수해야 돼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니네 그러면 탐구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 그러니까 너네 지금 공부할 거 겁나 많아. 국어. 엄매 고르는 엄매도 해야 될걸? 그다음에 수학. 수학은 수원수투 미적. 그리고 미적 기억 올랐으면 수학 상하도 해야 되겠네? 그 영어. 영어는 뭐 영어는 하면 되고. 탐구 2개. 벌써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될게 무수히 홍수처럼 쏟아져 있는 이 형국에 우선순위를 안 정하고 공부 시간이 적다? 그러면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 로드맵은 이제 9월부터 수능 전까지 수능까지는 여기서 이제 실전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쌤, 1등급 많은 애들은 실전 연습을 윗대하고 얘네 막 대치동 가서 맨날 막 모의고사 보고 그러던데요? 걔는 1등급이잖아. 그럼 저는 이제 영영 1등급을 못 이기겠네요. 네, 불편한 진실이지만 1학년 때 1등급은 3학년 때도 1등급이고 1등급으로 수능이 끝날 거예요. 여태까지 이걸 거슬러서 개혁을 일으킨 애가 300명 있으면 한 명이에요. 정발고도 이번에 한명 있을 겁니다. 너네 기수에. 한 명일 거야. 개혁을 일으킨다? 불가능해요. 전교 200등이 서울대를 갔다? 아니, 삼수생일 겁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개혁은 일으킬 거면 지금부터 개혁을 일으키셔야죠.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숙제가 C였다. 오늘부터 무조건 싹다 A 나와야 돼. 근데 그걸 이루는 애가 없다니까. 왜냐하면 대부분 다 나는 여기 있어요. 근데 제 꿈은 여기예요. 감각은 있어. 내가 꿈으로부터 유리돼 있다는 사실은 인정해요. 근데 대부분 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때 액션 플랜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대부분 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갑자기 막 현우진 킬링 캠프 작년 거 풀고 있고 3월인데 근데 10 모의고사 봤는데 11월 모의고사 4등급이래. 말이 되냐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원에서는 수능 완성을 풀리고 있어요 지금. 또 수능 완성 푸냐? 그래서 너 왜 모의고사 몇 등급이냐? 4등급이요. 이러면 이제 돌아버리는 겁니다. 제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셔야 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괜히 써갖고 날리지 마시고요. 그냥 아껴놨다가 이때 대량으로 풀면 돼요. 그래서 내가 그때 채연이한테 계속 뭐라 얘기했냐면 9월 평가원 전까지 야 뭐하라? 걔 지금 이감이랑 뭐 이거 다 합치니까 킬캠이랑 다 합치니까 70세트 있대 지금. 근데 지금 수능이 딱 그때 70일 남았었거든. 그때부터 스타트해라라고 해서 지금 진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해됐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재수생은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사설모의고사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배가 되겠네. 속력이. 이해됐지?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로 이제는 장난치면 안 되는 시기니까 너네 수능 400일 남았어. 지금 고3 수능 50일 남았거든? 360 더하면 400 남았잖아. 400 진짜 조금 남았어. 방금도 얘기했듯이 너네 지금 공부해야 될게 비문학, 문학, 언매, 수원수투, 미적, 영어, 탐구원, 탐구투 9개야. 과목을 다 찢으면 9개라고. 영어도 찢으면 영어 듣기랑 영어 독해. 그럼 10개야. 언제 나올 거야, 대체? 이해됐어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지금 뭐 C가 나왔네, 공부를 안 하네, 뭐 수행평가다. 이거 할 때가 아니야, 지금. 1학년 2학기냐고, 지금. 정신 차려. 난 분명히 이 얘기를 이때 하거든? 골든타임이다. 위기다. 조심해라. 항상 경계해라. 정신 차려라. 분명히 해줘. 2학년 애들. 근데 이거 듣는 애가 한명 아니면 빵명이에요. 그리고 또,
요거 그래서 지금 아직 문제풀이 안 해서 모르겠구나. 요 문제풀이 점검 내가 하라고 이번에 교육을 아예 대놓고 했잖아, 처음으로. 이거 하는 애한 명일 거거든, 이번에도. 그한 명의 점수가 전 제일 궁금해요. 그러니까 하라고 했을 때, 그거 진짜 신기하지 않아? 하라고 떠먹여 주는데 사람들 다 숟가락 테이 꺼져, 병신아, 이런다니까? 이 얼마나 성공하기 개꿀인 시대입니까? 정발고라고 다르겠어요? 태형과라고 다르겠어요? 똑같죠? 이해됐죠? 그냥 하시면 돼요. 어쩌다가 얘기가 이렇게 흘렀는지 모르겠는데, 자, 문법을 좀 빨리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젠 진짜 빨리 하면 되죠. 자. One of the most common mistakes made by organizations when they first consider experimenting with social media is. 자, 여기 동사 누구? 얘예요. 자, 이 문장은, 1번 문장은 문법 조심하세요. 문법 포인트가 아주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made by organizations when they first consider experimenting with social media가 분사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의미상 해주어 mistakes를 수식하고 있고요. 그리고 consider, 이거 너네 중2중3 때 배우잖아. consider는 무조건 목적으로 동명사만 취한다. 이거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거 조심하시고요. 자, 이렇게 중학생 때 배웠던 거 기습으로 출제하는 게 의외로 이상하게 이번에 올해 정발고에서 심심치 않게, 아주 많이 나온 거 아니에요. 가끔 나오더라고요. 조심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is that they focus to? 자, to는 이제 부정으로 해석하라 그랬죠? 그래서 뭐 이거 to 뭐 이런 식으로 바꾸라고 하려고 했다가,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것 같아서 그냥 문법상으로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1번 문장은 문법 조심하십시오. 문법 조심하시고. 자, 2번 문장, thorough 조심하셔야죠. thorough는 철저히 라는 뜻이니까 요거 혼동어휘 조심하시고. through랑, 이거는 뭐 쉬우니까. vague는 지현아, vague와 유명한 거뭐 있을까? 떠올랑 말랑하지, 그지? 오로 시작하는 거. obscure. 그지?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vague는 obscure라는 단어를 조심하시고요. 여기는 사실 어휘로 건들기에는 조금 난감한 부분이 있어요. 좀 별로 없어서. 포인트가. obscure 조심하시고요. 애매한이란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문장 보고 끝내죠. 자, 5번 문장은 either는 상관 접속사 or을 갖고 오죠. either A, 그 다음에 or B. 그러니까 must 조동사 쓰였잖아. 그러니까 동사 원형 1, 그래서 동사 원형 2. 특히 여거 조심하세요. 시제나 수일치 조심하시고요. result in은 무슨 뜻? result in. 초래하다. result from은? 비롯되다. 안 써도 되지? 그냥 말로 하고 넘어갈게요. 아마 틀릴 리는 없으니까. 자, 요 정도만 하고. 자, 그 다음에. 주제를 보면, 기업이 SNS를 활용할 때는 사업 목표를 먼저 명확히 정해야 한다. 이거 아까 저기 저는 빈칸이 유력할 것 같거든요. 이거 6번, 그지? 마무리 끝 마무리로 되게 딱 좋죠. 저는 이거 그냥 빈칸 정도밖에 안 떠올라요. 나머지 니네도 보면 알겠지만 문장 단위에서도 어려운 게 없고 내용도 어려운 게 없으니까 그냥 요 정도만 보시고 그냥 내용 정도 무난하게 이해하면 풀수 있는 문제가 나오겠구나라고 하고 일단 1차적으로 공부하시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52쪽 바로 보죠. 2번. 네, 갔다 오세요. 이쪽을 이렇게 카메라 피해서 가. 제가 초점을 지나가면 이상하게 잡아서. 쉬어도 되지? 왜? 왜? 그거 초점 괜찮지? 9번. 9번은 좀 그러니까 좀 영어 선생님들이 좀 알쓸 신잡인 건지까진 모르겠는데 잡지식이 많거든.
이게 딱 그런 재밌는 지식 중에 하나죠. 이거 다 내용 알죠? When is the right time for the predator to consume the fruit?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predator가 아니라 fruit예요. 과일. 그래서 포식자가, 그러니까 과일을 먹는 애가 과일을 먹는 가장 시기적절한 순간은 언제일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The plant uses the color of the fruit to signal to predators. 포식자들한테 과일이 색깔을 통해서 신호를 보낸대. That it is ripe. 나 익었으니까 먹어줘 이러고. 이상하잖아. 자, 나 익었어. 얼른 와서 날 빨리 잡아먹어줄래? 라고 한대요. 이상하잖아, fruit은. Which means that the seed's hull has hardened. 이게 의미하는 건 씨앗의 껍데기가 딱딱해진대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내가 익었음을 표현한다라는 건데. And therefore the sugar content is at its height. 그러니까 당분이 절정에 다다랐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맛있으니까 먹었을 때 기분이 좋겠죠. Incredibly, 놀랍게도 the plant has chosen to manufacture fructose. 이 fructose가 이건 내 뇌피셜인데 이거 과당이라고 써있지. 과당. 과당 혹시 이 fruit이랑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열매 과일 할 때 그 과자니까. 그래서 이 식물, 그러니까 이 식물은 그냥 fruit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 나무가 뭐 하도록 선택했다는 거야? fructose, 즉 과당을 만들도록 선택을 했대요. Instead of glucose. 글루코스가 뭐였지? 글루코스를 아 포도당 맞다. 포도당. 자, 그래서 포도당 대신에 과당을 만들기로 했대요. As the sugar in the fruit. 마치 과일에 당분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glucose raises insulin levels. 자, 그래서 포도당은 인슐린의 수준을 높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혈당이 올라가는 거죠. In primates and humans. 인간의 인슐린의 수준을 높여주는데 이게 결국 뭐를 의미한다? 렙틴을 올린다라는 걸 얘기하고 이 렙틴은 결국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hunger blocking hormone. hunger, 즉 배고픔을 block, 차단해주는 호르몬을 분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도당은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과당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포식자는 never receives the normal message that it is full. 그래서 포식자는 자기가 배부르다라는, 그러니까 이거 풀이 아마 빈칸 추론 문제였을까 원래? 그래서 배부르다는 메시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가 핵심이죠. 왜? 과당은 렙틴을 분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1번부터 2번은 과일은 포식자에게 잡아먹힐 타이밍을 알려주어 포식된다라는 기괴한 제목 주제와 함께 시작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과정이 전개되는지를 얘기하죠. 그래서 포도당은 저기 혈액 내 인슐린 분비를 올리게 되어서 그래서 렙틴이 분비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배고픔을 억제하는 거죠. 근데 과당은 렙틴이 없어서 렙틴이 분비가 안 되니까 그래서 계속 허기지게 만든다는 거죠. 'That makes for a win-win for predator and prey.' 잡아먹힌다는 게 윈윈이래. 그러니까 상식적인 우리 뇌에서는 이제 혼동이 오기 시작해요. 왜 윈윈이지? 라고 했더니 7번에서 마지막으로 설명하죠. 'The animal obtains more calories.' 자, 동물은 칼로리가 더 획득이 되고 뭘 먹었으니까 because it keeps eating more and more. 왜? 배가 고프지 않다라는 느낌이 나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야? 계속 처먹처먹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한테는 칼로리 섭취가 늘어나서 좋고 과일 입장에서는 왜 좋나 봤더니 얘네가 그러니까 씨앗이 어떻게 해요? 똥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똥으로 나와서 그게 다시 어떻게 되니까요? 다시 자라날 수 있는 여지가 되죠. 그래서 오히려 더 포자, 그러니까 씨앗이 더
잘 뿌려질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라고 봤을 때 윈윈 전략이라는 거죠. 과일의 윈윈 전략. 그래서 포식자는 포만감이 적어서 섭취를 늘리고, 그래서 칼로리 섭취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신진대사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영양분이 계속 공급되니까 생존 확률이 올라갈 거고요, 포식자는. 그 다음에 반대로 과일 식물은 어떻게 한다? 그만큼 씨앗이 포식자 타고 더 분배될 가능성이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후손을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씨앗이 계속 품종이 멸종하지 않고 보존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죠. 이 지문 참 추억이네요. 옛날에 이거 이 지문 내신 대비하던 학교다 되게 많았었는데 이걸 3년이 지났는데 또 하고 있네. 니네가 보면 알아. 2020년, 2019년 지문 딱 보다가 2022년, 2023년 고2 지문 보면 완전 달라. 확실히 난이도가 올라갔어. 그래서 아직 19년, 20년도 지문 쓰는 학교들 보면 좀 쉬워요. 전반적으로. 지워도 되죠? 이거 니네 다 배우는 거 아니냐? 통합과학이나 뭐 생물 이런 데서 안 배워? 자, 이건 상식인가요? 아, 중학교 때에서 배웠어? 제가 과학 시간 때 학교를 안 다녀서 잘 모르겠네. 우리 지금 9번 하고 있지? 이렇게. 자. When is the right time for the predator to consume? To consume은 지금 time 수식하는 형용사로 쓰였고, 형용사로 쓰였고, 그러면은 for the predator은 당연히 의미상에 주어져. 그래서 언제가 가장 적절한 시간인가? 포식자가 소비를 하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장은 보면 to predators that it is right. 자, signal to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보면은 signal하고 이거는 뭐뭐에게라고 해서 목적지를 얘기하는 전치사구고요. 목적은 누구예요?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접속사죠. 요거 조심하세요. 그래서 to predators가 뒤에 있는 게 앞으로 끌려나왔기 때문에 목적어가 누군지 식별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어야겠다. 그러면서 또 여기다가 뭐 해놨다? 콤마고 위치로 관계대명사에 계속적 용법이 쓰였다. 그러니까 접속사 플러스 선행사. 여기서 선행사는 앞에 있는 요거 얘기하는 거야. 문장 전체 앞에. 그래서 이것이 뭐를 의미하냐면 이런 식으로 하죠. 그 다음에 has hardened. 이거는 문법으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은 당연히 씨앗이 완전히 다 딱딱해졌다라고 얘기를 해야 그 뭐지 신호를 정확히 전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완료상에 쓰인 이유는요. 완전하게 끝났다라는 완료적인 느낌을 전달하고자 쓰인 거예요. 시험 문제 출제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4번도 마찬가지 또 콤마하고 관계되면서 계속적용법 쓰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도 맨날 보는 문법만 그냥 주구장창 써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receives the normal message that it is full. 자, full은 이제 그 뭐야 원래 빈칸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유의어가 아니라 그냥 단어 요거 들어가야 된다 이거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번 7번 문장 보시면 The animal obtains more calories and because it keeps keep은 너네 이것도 마찬가지 중학교 때 keep은 뒤에 하던 거 유지하는 거니까 무조건 ing 나와야 된다라고 배운 적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동명사 자리고요. 그 다음에 more and more fruit and therefore more seeds the plant has a better chance of distributing more of its babies. 자, 그래서 후손을 더 전파할 가능성이 높다. 물려주다니까 뭐랑 같다? inheriting이라고 유의어 잡으시면 되겠죠? inheriting. 자, 요 정도 보면 지문 정리합시다. 민서는 그냥 문제 풀기를 포기했어? 문제 풀기 포기했어?
너 금요일에는 무조건 강의 들어야 돼. 너 근데 외부 좀 거의 다 나가지 않았어? 그럼 10월엔 뭐 하려고? 아, 그래? 진도를 왜 이렇게 빨리 빼지? 자, 9번 질문 볼게요. 9번 질문은 과일의 윈윈 전략. 과당 분비를 통해 존속 확률을 올리다. 자, 윈윈이라고 키워드 두개 찢어지는 거 보이면 당연히 이거 뭐 나오기 좋아요? 요약 문제 되게 좋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시퀀스가 딱딱 정확하게 끊긴다라는 특징으로 순서 문제와 그다음에 서술형 이론, 저는 요약 문 작성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문은 어법이랑 연계돼서 출제될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왜? 과당 분비? 뭐라고? 과당 생성이라 할까, 그럼? 과당 생성을 통해 종의, 아, 그래서 서로 쳐다본 거야? 아. 여기에서도 크리에이트라고 했던 것 같긴 한데, 프로토스. 매뉴팩처라 해놨구나. 매뉴팩처가 어감상 적절하진 않을 것 같은데. Whatever. 잠시만요. 죄송한데 55쪽에 저 밑에 보면 서술형 최종 점검에 문장 하나 써있는데 이건 제가 실수로 서술형 문장 없음 써야 되는데 까먹고 안쓴 거거든요. 이건 X예요. 죄송합니다. 이건 오타입니다. 자, 다 됐으면 58쪽으로 오죠. 아, 12번까지 끝내고 싶은데. 아, 이거 백마랑 풍동에서 했던 질문이네. 자, 이거 이제 사회 질문인데, 자, 내용 한번 쭉 이해해 보죠. Over the past several decades, 자, 수십 년 동안, 지난 수십 년 동안 there have been some agreements, 몇 가지 협정이 좀 있었는데 to reduce the debt, 저거 debt라고 읽으면 안 돼. 저 debt이야, debt. debt은 부채, 빚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reduce the debt of poor nations. 그래서 빈곤국의 부채를 경감시켜 주는 어떤 협정을 좀 계속 맺어왔는데, 지금 이거 가장 핫한 대륙이 어딘지 아세요? 혹시? 저 이슈로 가장 문제가 되는 대륙. 저 빈곤국 부채 경감, 완화. 이거 이슈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 IMF에서 맨날 회의 열고 맨날 회담 열고 이래. 아프리카예요. 아르헨티나 애진작의 맛이 같고, 아프리카는 중국 때문에 난리예요. 중국이 일대일로 정책이라 뭐다 해서 자기 세력을 모아야 되니까, 미국 맞짱 떠서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세력을 모으는데 제일 만만하게 모으기 쉬운 데가 어디야? 아프리카죠.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항구 지어주고, 그다음에 철도 깔아주고, 지하철 지어주고, 그거 다 누구 돈으로? 중국 돈으로 했어요. 중국이 국가 돈은 뒤지게 많으니까. 그러고 근데 문제는 그게 공짜로 지어준 게 아니라 그걸 다 부채로 다 갚으라고 채권으로 한 거야. 이제 문제가 생기지. 그러면은 독재자, 아프리카에 독재자가 많잖아요. 독재자 입장에서는 개꿀이지. 서민이 살만하게 만들어주면 자기 장기 집권하는데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렇게 했는데 코로나 터졌네. 모든 유통망이 다 박살났죠. 그러면서 물가 오르면서 다 죽어가니까. 근데 문제는 그러면서 국가가 돈이 말랐네. 물가가 오르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세금이 덜 거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 세수가 부족하니까 채권을 못 갚는 사태가 일어나서 지금 중국이 IMF가 맨날 데리고 와가지고 중국, 야, 너네 좀, 얘네 좀 줄여줘라고 하는데 중국이, 이제 또 새로운 문제가 생겼죠. 일단은 알겠어라고 했는데 지금 중국이 망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런 복잡한 상태예요. 이거 다 터지면 전 세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보면 문제는 뭐냐면, 줄여주려고 하는데 여전히 다른 경제적인 위험이 머물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건 문제점 제기하려고 합니다.
문제점을 제기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 수십 년 동안 빈곤국의 부채를 탕감하려는 노력이 있어 왔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미국 부채가 1경이라며? 난 1경이라는 숫자를 보게 될줄 몰랐어요. 문제 제기죠. 부채로 쌓아올린 경제라서 이게 터지면 어떻게 될까? 일단 경제학자들은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터지면 다 우리가 갚아야 되거든요. 자, 내용은 쉽죠? 앞에는 자, 2번, 3번 볼게요. 자, 저건 tariff가 아니라 tariff라고 읽으면 돼요. non-tariff. tariff 무슨 뜻? 관세. 관세는 뭔지 알지? 외국에서 수입해올 때 세금 매기는 거. 그래야 자국의 산업을 보호할 수 있으니까. 자, 근데 문제는 비관세 무역 대책이래요. 조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free trade agreement, FTA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런 특별한 경제 무역 협정 같은 걸 통해서 이제 비관세 무역 조치 같은 게 쿼타. 쿼타는 이제 그거 할당량. 쿼터라고 하죠. 우리 쿼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할당을 하는 거고 서브시디 보조금, 그다음에 수출 규제 이런 것들의 이런 조치들이 increasing prevalent, increasingly prevalent. 계속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만연하고 있는데 maybe enacted for policy reasons having nothing. 여기 문제가 이거야. 그리고 이제 enacted for policy reasons. 정책적인 이유로 이제 제정이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얘가 뭐랑 전혀 상관이 없다? 무역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유로 이런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however, they have a discriminatory effect. 자, discriminatory는 차별적인이죠. 그래서 차별적인이라는 건 누구한테는 어떤 효과인데 다른 누구한테는 다른 효과가 일어나는 게 discriminatory죠. 당연히 이거는 딱 봐도 부정일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they lack the resources to comply with requirements. 왜 이렇게 빨간색만 부러지지? Requirements of non-tariff measures imposed by rich nations. 자, 부유한 국가들에 의해서 부과된 저런 비관세 협정의 룰을 지키기에는 역시 빈곤국들은 당연히 경제 체력이 약하겠죠. 아니, 부유한 국가가 비관세로 때려버리면 그걸 누가 이기겠어? 특히 이거 제일 깡패가 중국이야. 중국이 예를 들면 알루미늄 있잖아. 알루미늄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포스코가 한 150, 한 하나에 뭐 예를 들어 500원에 판다 쳐? 그럼 중국은 얼마에 파냐면 20원에 팔아요. 이걸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중국이랑 미국이 싸우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트럼프가 맨날 얘기했잖아. 니네 진짜 양아치처럼 보조금 좀 주지 마라. 그거 대표적 성장한 기업이 화웨이거든? 그래서 화웨이 때려잡다가 미국이랑 중국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잖아. 화웨이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큰 거야. 어떻게 큰 거냐면 중국을 일단은 시진핑이 이렇게 생각한 거야. 중국은 뭐 때문에 컸냐면요. 부동산이랑 투자로 큰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의 투자로 GDP가 떡상한 거거든. 그러니까 국가의 GDP를 떡상시키는 방법이 이두 개예요. 그래서 옛날에 박근혜 정부 때도 어떻게 GDP를, 아니, 그러니까 경제를 돌린 거냐면 집 사라. 대출 금리 낮춰줄게. 그럼 이러면 돈이 돌잖아, 금융에서. 그렇게 해서 경제를 끌어올린 거야. 그걸 이제 저 그때 최경환? 최경환 그때 경제장관 이름 따서 초이노믹스라고 했죠. 그렇게 돌리거든요. 근데 중국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건 한계가 있어.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를 가려면 내수가 커야 되거든요. 일본이랑 미국이 저렇게 초인류 선진국 계속 유지되는 게 내수 때문이야. 내수가 압도적이어서. 내가 일본 여행 갈 때마다 놀라는 게 한국 제품이 하나도 없어. 쟤는 내수로 다 돌아가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수가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얘네가 돈 쓰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네 화웨이 같은 데에서 스마트폰 어떻게 파냐면 예를 들어 아이폰이 50만 원에 팔면 화웨이에서는 그거를 5만 원에 파는 거야, 살짝. 5만 원, 10만 원. 말도 안 되게 싸죠. 그래서 그걸로 큰 기업이 샤오미랑 화웨이랑 오포 막 이런 데야. 그래서 그걸로 시장 점유율을 꽉 끌어올려. 그럼 중국에서는 일단 내수가 돌겠지? 그러면서 이제 가격 경쟁력이 생긴 걸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해외에다 팔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화웨이는 거의 5만 원이면 거의 꽁돈이잖아. 그럼 화웨이가 살아남지가 못하겠지, 사기업으로.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뒤에서 찔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아이폰 150만 원 파는 거랑 똑같이 돈을 찔러주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맨날, 야, 니네, 저따, 그리고 얘네 지식재산권 있잖아. 그 협정이 가입이 안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가입이 안 됐으니까 지식재산권 너네 빨리 가입해라. 저작권이랑 이딴 거, 특허 이런 거 개무시하고 니네 쪼, 그러니까 중국에 짜뚱 개 많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걸로 커버가 안 되는 거야, 미국에서. 다 중국산 쓰니까. 그리고 중국산이 깽판을 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시장 점유율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노리는 속셈이 그건데 자꾸 중국이 미국을 넘보려고 하니까 이제 미국이 이럴 거면은 너네 그냥 우리 한번 맞짱 한번 뜨자. 난 돈으로 씨를 말려주겠다. 라고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게 2016년부터. 벌써 7년 됐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중국 같은 이런 깡패 국가가 비관세, 무관세 때려가지고 하면 자원이 부족하잖아. 특히 아프리카나 남미 애들이 이걸 무슨 수로 이기겠어. 그나마 우리나라 정도 기술력 되니까 이기는 거야. 아, 그나마 버티는 거야. 조선업이 대표적이죠. 조선업 예를 들어 100개 배 주문 들어오면 90개 중국으로 가고 10개가 한국으로 오거든. 이게 어쩔 수밖에 10개라도 들어오는 게 중국 애들 배 개판으로 만들더라. 역시 조선 짱. 조선은 조선이지 이러면서 오는 게 그것 때문이야. 기술력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나마 버티는 건데 이제 이것도 지금 조선업이 휘청휘청 걸죠. 왜냐면 너 조선업 갈래요? 배 만드는 거 갈래요? 아무도 안 가요. 하나면 가요? 하나 아니면 안 가겠네? 그러니까 지금 누가 조선업 가려고 하겠어? 고급 인재가 안 가요. 그러니까 무너지겠죠. 그럼 우리는 이제 중추적인 핵심 육성 산업이었던 중화공업의 한 뼈대인 조선업이 날아가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거 날아가니까 뭐 하나 채워야 되는데 그거 채우려고 분주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가. 근데 그게 쉽겠냐라는 거죠. 모든 선진국이 다 법안을 통해서 다 뒤에서 밀어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한국만 지금 똥된 거예요. 지금 중국이 개박살 났거든. 중국 올해 GDP 성장률 4%라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국가 돈은 많은데 개개인이 불행하잖아. 가난해, 개개인이. 그래서 사실상 경제 규모는 중진국이거든? 중진국이 4% 나오면 이거 거의 멸망 직전인 거야. 근데 중국도 고령화랑 노령화가 심각하죠. 그러니까 성장 동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 꿀 빨던 게 우리나라랑 독일인데. 그래서 유럽이랑 한국이 같이 망하고 있는 거야. 근데 반대로 일본은 지금 떡상하고 있거든? 일본이 우리가 맨날 무시해도 일본이 기초 체력이 어마어마한 나라거든.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떡상하고 있어, 지금 오히려. 일본으로 가야 되나? 어쨌든. 어? 뭐라고? 네, 가자. 자, 그래서 2, 3번은 정리를 하면. 아, 이거 자꾸 이해를 시켜주려고 하다니까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자본이 부족한 빈곤국들은 도저히 버티기 어려운 부유국 중심의 무역 정책들만 있다는 거죠. 4번 뒷받침을 보면, 아, 4번 뒷번. 가령 the huge subsidies that rich nations give to their farmers make it very difficult. 아까 중국 예시랑 똑같죠? 그러니까 부유국이 어떻게 하면 돼요? 농부들한테 보조금을 다 때려버리고 니네 가격 낮춰 괜찮아 낮춰서 팔아도 돼라고 해버리면 도저히 못 이긴다는 거죠. 대놓고 중국 겨냥하는 그리죠. 그래서 어렵고요. 또 다른 예시는 결국 뭐냐면 domestic health or safety regulations, which though not specifically targeting imports, 그래서 could impose significant costs on foreign manufacturers. 자, 요거 딱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중국 때문에 피해보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반도체가 될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중국제 맞겠다고 반도체 막았더니 우리가 반도체 또 주요 수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피해가 오는 거예요. 얘네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 그래서 추가적인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부유국에 비하면. The industry in developing markets may have more difficulty absorbing, 여봐. 이러한 추가적인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시를 통해서 얘기하는 건 결국 부유국의 경제적인 여유로 인해서 빈곤국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유국의 경제적 여유, 즉 막 보조금 뿌리고 살포가 난리 나니까 이걸로 빈곤국은 도저히 버티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지문이 원래 어휘로 나왔어요. 그래서 어휘로 나왔는데 딱 봐도 순서가 딱 이쁘게 잘 끊기죠. 이건 순서별로도 출제될 여지가 충분하고요. 뭐 쉽게 내면 뭐 연결사 같은 것도 낼 수 있는데 그거는 뭐 굳이 공부 안 해도 맞출 수 있는 수준이니까 그건 굳이 배제하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 뇌피셜이지만 대놓고 중국을 겨냥했던 글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도, 네. 그래서 맨날 WTO, WTO 하는데 미국 편을 안 들어준 이유가 있어. 아프리카 애들이 무역 질서 만들면 뭐냐, 이거 다 미국용 아니냐. 그래서 중국이랑 미국이 싸울 때 아무도 편을 안 들어줄라 했던 게 사실 이것 때문에 아프리카 애들은 누굴 편을 들더라도 이제 못 살게 되니까 차라리 그러면 항구라도 지어준 중국이나 힘 먹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아, 산 넘으니까 또 11번은 더큰 산이네. 자, 내용 위주로 보죠. 자, then tariff trade measures 하고 얘가 이제 주어가 되고 가령은 이제 생략해도 되죠. 쭉 해서 요게 이제 동사가 되는데 are increasingly prevalent and maybe 그러니까 얘는 동사 1, 동사 2가 되죠. enacted for policy reasons having nothing to do with는 그러니까 앞에 reasons를 수식하는 분사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요거를 바꿔서 뭐라고도 할수 있어요. which have로 바꿀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 관계절로도 전환할 수 있으면 문제 없을 거고요. 자, 3번 문장 보겠습니다. discriminatory니까 불평등이죠. 그래서 불평등은 뭔가 치우쳐졌거나 공정하지 않은이라고 해석하시면 되니까 biased라든가 아니면 partial 공정하지 않은 이런 단어들 보실 수 있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예 명사로 쓸 때는 inequality, 불평등이라는 단어로 주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inequality까지, 불평등까지 공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discriminatory라는 단어를 다른 좀더 직관적인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로 치환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measures하고 imposed 얘랑 똑같은 경우죠. 그래서 앞에 있는 measures를 수식하는 거, 그러니까 동사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관계절로 얘가 동사거든요.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4번. For example, the huge subsidies that rich nations given 데 목적어 뒤에 없죠. 그러니까 얘는 타동사고, 얘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돼서 선행사는 예로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for example, the huge subsidies that 어쩌고저쩌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관계절이죠. 주어는 subsidies가 되고요. 동사는 누가 돼요? make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 수일치 유의하세요. 물론 farmers가 수일치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주어가 subsidies 앞에 있다라는 것 정도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makes it이라고 했네. 그럼 이거는 딱 봐도 가목적어죠. 자, 그래서 요거는 서술형에다가 제가 서술형 정리에다가 해놨어요. 라이팅이니까 요거는 영작할 수 있어야겠죠. 왜냐면 여기 의미상의 주어가 같이 꼽사리 껴서 들어갔으니까 영작 연습을 4번 문장은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배열 영작 꼭 해보세요. 특히 4번은. 자, 이 정도 보고 다음 보겠습니다. 자, 계속 점프 또 나왔네요. 자, 그래서 regulations which, though not specifically, 자, 얘는 계속 점프법이고요. 그다음에 얘도 잘 보시면 could impose significant costs on foreign manufacturers seeking to conform. 요거는 얘 수식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얘도 바꿀 수 있죠. Who are seeking 같은 단어로, 그러니까 관계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 분사구 수식은 관계절로 치환할 수 있으면 좋아요. 알겠죠?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리고 have difficulty 나오면 동명사 나오는 거 이거 중딩 때 문법이죠. 그래서 difficulty 뭐 trouble 써도 되고 그러면 동명사 ing 이렇게 쓰시면 돼요. 왜? 아니 웃길래 그냥 웃은 거야? 아 민서 졸아가지고? 민서 조는 거 처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정리해보죠. 선진국 중심의 무역 정책으로 인하여 빈곤국들의 가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선진국 중심의 무역 정책으로 인하여 빈곤국들의 가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순서가 깔끔하죠. 순서가 깔끔한 것 동시에 요약도 나올 수 있고 얘는 중심 내용도 출제될 수 있죠. 그런가 동시에 얘는 요약 문작성 문법이랑 결합해서 마찬가지로 출제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빡세고 어휘가 빡센 애들은 다 이런 거 출제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고 계셔도 무방하겠죠. 여태까지 계속 그래왔으니까. 자, 11번 조금 긴장해야 됩니다. 조금 길어요. 자, 65쪽으로 와볼게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정규 때 했지 참. 그좀 재밌는 게 68쪽에 보면 원문 있어요. 이거 원문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원문에서 이게 왜 얘가 이렇게 얘기했는지에 대한 맥락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수능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죠? 이렇게 진짜 서적에서 그대로 끌고 옵니다. 그래서 특히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제가 설명회 하느라 진짜 발췌 다 했거든요. 다 출처가 있어요. 그것도 토시 하나 안 빼먹고 그대로 출제했습니다. 변형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글잘 읽으면 영어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왜? 자, 11번. Scientists have no special purchase. That purchase 뭐라고 했어? 구매가 아니라. 기억나? 뭐? 왜 강점? 그러니까 purchase가 여기서 아마 강점 이런 식으로 해석돼 있을 거예요. 강점이 해석됐네요. 그러니까 purchase가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팔릴만한 매력이라고 얘기했죠. 이해됐어? 그래서 팔릴만한 매력이 없다라는 건 그만큼 자기가 얘기하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 어필되기 어렵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과학자들은 특별한 강점을 보이진 않습니다.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결정에 있어서. 왜? 과학자가 윤리적인 얘기를 하면 좀말 이상하겠죠? 그러니까 이과가 문과 얘기하는 거고, 문과가 이과 얘기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climate scientist는 그러니까 no more qualified가 결국 뭐랑 연결된 거야? 내가 이거 수능 설명할 때 요거 이렇게 연결했어야 된다 그랬죠? 그지? 그래서 purchase가 원래 저렇게, 자주 쓰이는 표현은 아니에요. 저런 식으로 강점이란 뜻으로.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걸로 연결해서 이해를 하셨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기후 과학자가 무슨 건강보험 개혁 이런 거에 대해 얘기하는 거 이상하잖아요. 그죠? 건강보험 개혁은 뭐 국가의 관료나 사회경제학자들 얘기하는 게좀더 적절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문가는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면 전문성을 잃는다라고 제가 그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 아니나 다를까. The very features that create expertise in a specialized domain. 자, 특화된 영역 내에서의 전문성을 만들어내는 바로 특징은 결국 다른 영역에서는 무지를 만들어낸다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흘러내려와서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정리를 하죠. 자, 그래서 전문가는 자신의 영역을 벗어난 그 외의 영역들에서 전문가의 지위를 상실한다라는 느낌으로 조금 의역해서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내용 파악 문제로 출제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전문가의 지위를 상실한다는 건더 이상 전문적인 지식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라는 거죠.
당연하죠. 아, 나 이번에 드디어 했다. 너네 2학기 때 그거 나온 거 기억나? 만조 간조 그거? 그거 백마고 해설하다가 이게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수업하다가 내가 이해해버려서 얘들아 이렇게 하면 돼빵 터져가지고 나 니네가 얘기할 때 이해 안 했어 못했어 그냥 에 넘어간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직각을 이렇게 영향 준다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 두 개가 이렇게 해갖고 두 번씩 만조 간조 이렇게 되는 거.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넘어가자. 거의 니네가 알아서 설명했잖아. 그래서 그것도 이해가 안 돼서 그냥 넘어갔거든요. 제가 솔직히 좀 쪽팔려요. 과학을 너무 몰라서. 웃어? 너무 몰라서. 다른 과목은 다 얼추 다 아는데, 뭐 경제니, 윤리니, 다 무관해요. 자, 지리니 이런 건다 아는데, 아, 과학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 좀 후회돼. 과학, 수학은 그래도 수포자였는데 공부를 했었으니까. In some cases, lay people, lay가 이게 전문가가 아니라 비전문가라는 뜻이에요. lay person. 그래서 lay person은 딱 뭐랑 반대말이에요? experts가 없나? expertise랑 반대말이죠. 그지? 그래서 일부 사례에서 비전문가들이 관련 있는 경험을 공유를 해서 오히려 과학자들, 즉 전문가들이 이제 배울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막 얘기하면서 가르치던 시대는 이제 끝났고, 오히려 반대로 비전문가들이 과학자들, 즉 전문가들에게 뭔가 소스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indeed, 그래서 4번은 이제 사례를 얘기하는데 최근에 수년 동안 과학자들이 이제 뭔가 이걸 이 현실을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The Arctic Climate Impact Assessment, 그래서 이러한 기후 영향 평가에서 관찰들을 포함했는데 그게 누구로부터 수집됐다? Local Native, 과학 1도 모르는 그 지역 현지 주민들한테 가져왔다는 건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과학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 알지 못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1번 문장부터 쭉 흐름이 다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전문가들이 비전문가들로부터 전문 지식을 전수 받게 되었다라는 거야. 이런 시대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민서 오늘 워크북 내 마음에 안 들면 못 가는 거야? 수련회 재밌게 놀았으면 놀아야 되는데 공부해야지. 궁금하다. 궁금하다. 아, 저 말고. 제가 궁금한 게 아니라 보는 게 궁금하다고. 화안 난다고? 개 많이 나는데? 자, 과일 맛안 먹었는데? 난 민트 맛만 먹었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5번이 핵심이죠. 5번이 여기서 제일 핵심이야. 그러니까 이거 문장삽이 출제할 여지도 있겠죠. 11번 질문에서는. 그래서 우리의 신뢰는 반드시,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그때 얘기했지. 이 our이 누구라고? 기억나 이거? 일반 대중, 우리가 일반 대중 얘기하는 거잖아. 일반 대중은 전문가를 향한 신뢰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제한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특정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focused는 결국 particular랑 같은 말이죠. 여기가 이제 주장이 되는 건데, 여기서 주장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에게 갖는 신뢰는 항상 무조건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그래서 7번은 blind trust라고 하죠. 맹목적인 신뢰는 결국 우리가 똑같이 많은 양의 문제를 일으키게 한대. 아예 안 믿는 것만큼. 그러니까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근데 또 반대로, 그러니까 7번이랑 8번의
요렇게 같이 연결하셔야 돼요. 그때도 얘기했었죠. 그래서 8번은 또 반대로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일정 수준의 신뢰가 아예 없으면 또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일일이 다 알아서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어려운 일들을. 그지? 그러니까 전문가가 왜 괜히 전문가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기본적인 것에 대한 일반적 신뢰 수준은 갖고 있어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트러블, 맹목적으로 믿으면 문제도 생기고, 그렇다고 아예 안 믿는 것도 문제가 생기니까 적정 수준으로 믿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맹목적 신뢰나 불신은 결국 사회적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믿으면 또 그것만 무조건 맞다라고 해버리면서 여론이 분열되고요. 반대로 너무 안 믿어버리면 내가 일일이 다 알아봐야 되고 내가 다 알아서 조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저는 이걸 하나로 뭉쳐서 사회적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라고 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에 대한 적정한 신뢰는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되죠. 이 적정한 신뢰라는 건 딱 무슨 뜻이에요? 전문가가 아는 분야에서만 믿고, 그렇다고 무조건 저 사람이 말하는 건 다 메시아가 얘기한 것 마냥 무조건 맞을 거다라고 믿지만 않으면 괜찮다라는 거죠. 특히 그 차가 대표적인데, 대린대에 무슨 자동차 공학과 교수님? 그분은 그냥 교통사고가 나도 무조건 인터뷰하고, 그 다음에 엔진 결함 이런 거가 나와도 무조건, 그 자동차 수리 관련된 사람이거든? 근데 엔진의 공학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많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러니까 비전문가인 우리가 봤을 땐 그냥 자동차 교수니까 자동차 관련하면 다 알겠지 싶겠지만,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와 관련된 사회제도랑 법령까지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낄끼빠빠 안 하고 그냥 다 나오거든, 그 아저씨? 다 나와, 싹 다. 그러니까 저는 딱 이 지문 봤을 때 딱 그분이 떠올랐어요. 온라인으로 올라가니까 실명은 권한이 좀 그런데, 어쨌든 그분이 떠올랐어. 무조건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댓글 보면 심심찮게 나와요. 아니, 당신은 자동차 수리 쪽 전문가인데, 엔지니어인데 왜 자꾸 엔진에 대해서 아는 척하고 왜 자꾸 법에 대해서 아는 척하냐 라고 하는데, 그 댓글은 10초 안에 지워지죠. 그거 지워도 될까요? 다행히 12번이 쉬운 질문이네. 12번까지 할 수 있겠네요. 지현이, 그 밑에 뭐 적는 거야? 그래? 이거 지워도 되죠, 그럼? 자, 문법이랑 어휘 보죠. 자, special purchase.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빈칸 뻥 뚫고 찾아서 써라라고 하면 니네 뭐 쓸래, 여기다? 그러니까 스페셜 퍼치스에다가 빈칸 뻥 뚫어놓고 지문 찾았으라 하면 니네 뭐랄래? 찾아봐. 이번 문장 있죠? 그러니까 expertise로 찾아서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moral or ethical. ethical은 혹시나 몰라서, 이거 ethnic이랑 조심하셔야죠. 이거 ethnic 무슨 뜻? 지현아 무슨 뜻? ethnic 인종, 민족. 알겠죠? 조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the very features, 바로 그 특징이라고 하는데, create. 자, features s니까 당연히 수일치 여기 복수로 하시면 되고요. that 그리고 주격 관계 대명사죠. 뭐 이건 어렵지 않고, create는 만들어내다, 그러니까 전문성을 만들어내다라는 거니까, create는 다른 유의어들은 제가 나중에, 이거는 좀 많으니까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expertise in the specialized domain lead. 자, 여기에 수일치 조심해야겠죠. 수일치 domain이니까 leads가 아니라 동사는 어디 있어요? features 복수예요. 그래서 관계절의 수일치, 동사의 수일치 둘 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
In some cases, lay people. Lay people의 이 lay를 만약에 바꾸라고 하면 그냥 뭐라고 할 수 있어요? Ordinary라고 바꿀 수 있겠죠? 일반적인 사람들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So may have relevant experiences that scientists can learn from이라고 했으니까 learn은 타동사인데 목적 없죠? 일단 이건 목적격 관계대명사고요. 그다음에 scientists can learn from, learn은 이제 학습하다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전문가들이 비전문가들한테 배울 수 있다. 그러니까 수용한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accept 같은 단어들로 치환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결국 전문가들이 비전문가들의 의견과 지식을 수용한다라는 걸로 이해할 수 있겠지. 됐죠? 다음. 4번. include는 포함한다. 요거는 유관어 안 봐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observations gathered from. gathered는 observations 수식하는 분사구고요. 그 다음에 so our trust needs to be limited. limited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 한번 지훈은 이거 만약에 limited 아니면 다른 걸로 뭐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신뢰는 항상? 지훈이 뭐가 좋을 것 같아? 어렵지. 이거 추측하는 게 어렵죠. 아? 뭐라고? Rest, 좋습니다. Restricted 좋네요. 나도 생각 못한 거네. 그리고 또 방금 했잖아. Partial도 들어가 돼요. Partial 무조건 안 좋은 뜻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 나쁘게 쓰면 편파적인인데 그냥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의미로 쓰면 그냥 부분적인이란 뜻이에요. Partial이라는 단어 꼭 기억하세요. 되게 자주 나오니까. 자, 그리고 Devote A to B라고 했을 때 이 to 전치사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 무조건 동명사 자리예요. 그러니까 깨알 문법 조심하시고요. 그럼 지금 문법 깨알같이 계속 쭉쭉 다 들어가지. 핵심에. 지금 내가 V라고 한데 보면 다 문법 하나씩 다 들어가죠? 이거 어휘 문제 저걸로 나올 수 있어요. 서술형으로. 그래서 We are paralyzed. 우리는 마비된다. 아무것도 못한다. 압도당하는 거니까 overwhelmed 같은 걸로 바꿀 수 있겠죠. In effect, not knowing. 자, in effect는 사실상이란 뜻이고 in effect, 사실상, not knowing. 결국 아무것도 모른 채로 끝난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지. 왜? 콤마로 끊었으니까 이거는 분사구문이고요. 자, 분사구문 이런 식으로 콤마 끊고 뒤에 배치되면 기본적으로 앞과 뒤의 인과관계로 즉 결과적인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직 소양이도 안 왔고 그 뒤에 수업 하는 애도 안 왔으니까 그냥 쭉 그냥 12번까지 그냥 갈게요. 그래도 될까요? 네. 자. 과학자들에 대한 신뢰는 제한적이고 특정적이어야 한다. 과학자들에 대한 신뢰는 제한적이고 특정적이어야 한다라고 딱 정해서 얘기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딱 이 얘기하는 게 딱 여기 들어가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건 문장 삽입도 나올 수 있고 빈칸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요약도 나올 수 있는데 키워드 두 개니까 그 다음에 어휘 판단 요약문 얘는 문법 당연히 플러스죠. 자, 11번은 그냥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11번은 어렵게 나오면 아마 애들 다 썰릴 겁니다. 그래서 어휘도 있네. 참. 어휘도 나올 수 있죠. 다 공부하시면 돼요. 얘야말로 저기 문제풀이 최종정답, 즉 문제풀이 오답노트는 아마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72쪽 보죠. 72쪽 내용 되게 쉬워요. 요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너네한테 팩트폭행하는 뼈아픈 조언을 날리는 좋은 글인데 Nothing happens immediately. 어떤 것도 갑자기 일어나진 않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저 서울대 갈래요 라고 했을 때는 서울대 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오늘부터 하나하나씩 해가면 된다. 갑자기 학생이 서울대 가는 일은 안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갑자기 일어나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o in the beginning,
시작부터 we can't see any results from our practice. 우리의 실천에서 그 어떤 결과도 보지 못한다는 건 결국 아무것도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이게 제일 핵심이겠지. 자, 그래서 세상 어느 것도 갑자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를 2020년 때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 2020년 때 몸무게를 14kg 뺐거든요. 근데 16kg 쪘어요. 지현이는 알지 않나? 지현이 나 그때는 그래도 엄청 뚱뚱하지 않았는데 그때 비교했을 때 16kg 찐 거거든? 2021년 나 렉스칸 근무할 때 너 나 봤잖아 그때. 아 그때 그리고 네가 봤을 때도 찌고 있었어. 그 전에 여름까지는 내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내가 이번 달 초에 86kg였거든? 아쉬워. 원격결에 공개했는데 86인데 렉스칸 그때 내가 71까지 뺐어. 70에서 71? 그래서 이제 빨리 67까지 내리자. 그러니까 내 지금 평균 키에서 67이 딱 적정이래. 빼야 되는데 와 여기까지 불어버린 거야. 근데 이제 다시 지금 식단 조절하고 운동도 그냥 유산소 아주 가볍게. 왜냐면 새벽 4시까지라니까 근력을 못 하겠더라고. 지금 딱 80 아까 몇 나왔지? 83까지 뺐어 일단. 1주 반 됐거든.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빨리빨리 빼야 된다. 그래서 나 진짜 운동 개 하드하겠거든. 20년, 21년에. 미친 듯이 빡세게 했는데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결국 요요가 와버렸죠. 그러니까 너네 똑같은 거야, 이것도. 그러니까 요요 온다라는 거죠. 성급하게 하면. 아니면, 그 내가 매번 얘기했잖아. 여기까지 해서 금 쾌고 간에 있고, 여기까지 쾌고 간데 난 여기까지도 안 캤는데, 없어서 그냥 돌아갔더니 알고 보면 요만큼 있었다. 그거 내가 얘기했지? 이건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this is like the example of the man who tries to make fire by rubbing two sticks of wood together. 나무로 불 지피는 남자를 생각하면 딱 쉽다라고 얘기했는데 해본 사람 있어요 저거? 나무로 불 이거 해봤어? 2분 정도 안 되지 않아? 개고생해야 되잖아. 막 그 TV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he says to himself, they say there's fire here and begins rubbing it energetically. 여기에 분명히 불이 있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불 난대 라고 들었다는 거니까 미친 듯이 처음에 막 하죠. 그래서 저도 미친 듯이 맨 처음에 운동 개빡세게 했어요. 살 빠진다고 하니까. 그래서 딱 했지.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나는 어떻게? 지금 빨리 빼고 싶은데. 나도 빨리 자존감을 회복해서 나도 인스타 찍하고 막 하는 거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성급한 거라는 거죠. 그치? 결국 immediately라는 이 부정적 어감이 impatient에서 그대로 내려오는 거죠. impatient는 이제 성급하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he wants to have the fire, but the fire doesn't come. 불이 문제는 안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급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에이씨 안 해. 방금 지현이처럼 2분 하고 때려치는 거죠. 자, 그래서 then he starts. 근데 이제 되게 무서운 건 뭐냐면 잠깐 쉬었다 이제 다시 한단 말이지. 근데 다시 할 때 이제 문제는 뭐야? 여기 불씨가 이렇게 연기가 났을 거 아니야 어쨌든. 근데 하다가 멈췄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거 불씨 꺼졌겠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지. 마지막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지만 이제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느려지겠지? 그러니까 다시 또 쉬고 그러니까 악순환이 반복. 그래서 by then the hard hit has disappeared. He didn't keep at it long enough.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거죠. 계속 하는데 뭔가를 계속 하는데 문제는 뭐다? 결국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 우리나라 수험생들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결국은 세상 어느 것도 갑자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성급하게 결과만 추구하다가 일을 그르친다라는 거죠. 자, 마무리 멘트 11, 12. Actually, he was doing the work. 그러니까 이거지. 열심히는 해.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안 나. 이게 가장 뼈아픈 거죠. 그럴 거면 차라리 노는 게 나았는데, 그치? There wasn't enough heat to start a fire. 그러니까 충분한 열이 없었다는 건 그러니까 충분한 뭔가 에너지가 없었다는 거죠. 열심히 하면 뭐하냐라는 거, 그치? 그래서 the fire was there all the time. 불은 항상 있었지. 불은 항상 있었는데 문제는 뭐야? 결국 그는 끝끝내 저거를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노력에
에너지가 미치지 못하면 결국 결과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 없이 그냥 개고생하는 것도 안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본인이 개고생을 했다고 착각하는 것도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오늘 10시간 공부했으면 누군가 내 라이벌은 13시간 공부했을 거니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얘는요, 그냥 중심 내용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거 내용이 너무 쉬워. 상투적이야. 그래서 아니면 여기 끝에 이거 밑줄 치고 이거 의미가 뭐냐 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의미 뭐냐 물어보면 이거 그대로 영어로 옮겨서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문법의 어휘는 진짜 뭐 없어요. Man who, 이건 주격이죠. 그 다음에 energetically, 이거는 이거 혹시 몰라 잡아주려고 enthusiastically. carry on은 계속하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keep going, keep on 이런 거 쓰시면 돼요. 아니면 persist 같은 거 쓰시면 되고요. 잠깐만. 제가 실수로 서술형 최종 점검을 안 썼는데 저 75쪽 잠깐 볼게요. 서술형 최종 점검 보시면 거기 지금 부정어 도치구문 써 있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요거 영작은 요거 조심하세요. 요거는 배열 영작 나올 수 있겠죠? Not only is he tired, 이렇게 도치되는 부분만 잘 아시면 돼요. 나오면 요거 배열 영작 정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술형으로 출제된다면. 네, 이제 끝났어요. 이제 정리하면 끝납니다. 다행히 제가 목표한 수준까지는 왔네요. 자, 이게 그러니까 단짠단짠인데 쉬었다 어려웠다 쉬었다 어려웠다 핑퐁핑퐁. 그래서 좀 그런 느낌이라 쉬운 건 빨리빨리, 어려운 건 많이 많이 하시면 돼요. 지울게요. 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노력에 에너지를 쏟아라 하면 끝나지만, 네? 이건 대의 의미, 그 다음에 단순 대역, 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요일까지는 제가 봤을 때 너네가 학습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할 것 같으므로 일단 임시 돈을 뽑아서 갖고 온 쪽으로 생각할게요. 그래도 어쨌든 받으면 지우 꼭 바로 주세요. 그러면 최대한 빨리 만들 수 있으면 빨리 만들게요. 교재가 빨리 나오니까 제가 그나마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내신 나한테 너무 잔인한 게 내신 대비 지금 8주 하고 있어. 앞에 저기 풍산이래. 풍동이랑 저기 백마 때문에. 내신 대비 8주는 또 처음 해보네. 걔네도 기말이야. 아, 내신 대비 16주 하겠네. 아, 16주, 18주? 20, 18. 자, 질문 있나요? 지연이는 안경 야무지게 받아오시고요. 해서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지우는 하고 가세요. 아, 그러면 나는 차라리 그럼 교과서라도 좀 풀어봐. 어떻게 하나 좀 보게. 니네 교과서 수행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봐야 될것 같거든요.